페르소나5를 잊지 못하고 아직 궤도다를 보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단비와도 같았던 게임. 로얄을 리뷰했는데 이 게임을 빼먹을 순 없죠. 오늘 리뷰해볼 게임은 페르소나 스피노프의 새 장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페르소나5의 완벽한 후속작 페르소나5 스크램블 더 팬텀 스트라이커즈. 들어가시죠. 늘 그랬듯 너무 기니까 스크램블로 줄여 부르겠습니다. 스크램블은 페르소나5의 후속작이자 스피노프로 시리즈 최초 무쌍 액션 RPG로 제작되었습니다. 2019년에 열린 페르소나 슈퍼 라이브에서 로얄과 함께 정식 공개되었던 작품이죠. 무쌍으로 잔뼈가 굵은 코에이 테크모의 스튜디오 오메가 포스와 공동 제작을 맡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던 그런 무쌍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먼저 게임의 스토리부터 살펴보죠. 스크램블의 스토리는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간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 여름 방학을 맞아 주인공이 시부야로 돌아오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주인공을 맞아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주는 궤도단 멤버들. 반가운 마음에 서로의 근황을 얘기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주인공은 현재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AI 어플 엠마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처에 떡볶이 맛있는 데 있냐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맛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똑똑이라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생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어플이었죠. 다음날 방학 맞이 캠핑을 가기로 결정한 궤도단은 각자 팀을 나눠 재료를 구하기 위해 흩어지고 주인공은 류지, 모르가나와 함께 시부야 거리로 나왔다가 인기 패션 모델 히라기 앨리스의 명품 매장 오픈 행사를 구경하게 됩니다. 잘생긴 외모 덕에 앨리스에게 직접 초대장을 받게 된 우리의 주인공. 초대장 안에는 엠마에서 친구 등록을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적혀 있었죠. 별 생각 없이 키워드를 입력한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뭔가 이마 헨나데 오마 소노 가코 오마에 모다 미테 미로요. 와 마지카 에? 에? どうやら ここは 이세카이 때 것들이 나르나. 놀랍게도 이세계로 돌아온 조커 일행은 시에도 무리로부터 도망치려 하지만 끝내 잡혀버렸고 이곳의 주인으로 보이는 시에도 앨리스의 앞에 끌려가 어깨 포상을 당한 뒤 소원을 빼앗지 못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듣고는 쓰레기장으로 버려지고 말았죠. 어떻게든 탈출해서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조커는 우연히 쓰레기장에 놓여있던 커다란 상자를 건드렸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소녀와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인간의 좋은 친구라고 소개하는 소피아. 놀랍게도 페르소나를 쓸 수 있는 이 수수께끼의 소녀 덕분에 조커 일행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고 이 소피아가 인간이 아닌 AI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에도 앨리스를 그냥 둬선 안 된다고 판단한 궤도다는 다시 한번 악인의 욕망을 훔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크램블의 기본적인 설정은 본편과는 살짝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편에선 비뚤어진 욕망을 가진 악인에 의해 특정 장소가 인지 세계에서 팰리스로 통했지만 스크램블에서는 특정 장소가 아닌 지역 전체가 제일이라는 일종의 감옥으로 통하죠. 이 제일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소원을 빼앗고 현실 세계에서 소원을 빼앗긴 사람들은 제일의 주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조종당하는 피해자가 되곤 맙니다. 그리하여 궤도단은 공안부 소속 젠키치의 협력 아래 제일의 왕들을 개심시켜 소원을 빼앗긴 사람들을 구하고 이 일의 배후를 잡기 위한 전국 여행을 떠나게 되죠. 전체적인 스토리와 설정은 본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팰리스와는 살짝 다르지만 제일을 탐방하고 예고장을 보낸 뒤 보스전을 거쳐 악인들을 개심시키는 설정이나 궤도단으로 활동하면서 동료애를 다지고 사건의 배후를 찾아내다 계속해서 더 큰 음모를 밝히게 되는 흐름도 거의 본편의 복부 수준이었죠. 그럼에도 스토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일색이었습니다. 이렇게 호평을 받은 것에 대해 딱 두 가지를 뽑아보자면 첫 번째, 캐릭터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점이죠. 게임은 굳이 기존 동료들 빌드업에 시간을 쓰지 않고 바로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본편이 플레이타임이 100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늘어지고 개연성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던 것에 비해
3-40시간 정도의 플레이타임인 스크램블에서는 이렇게 늘어지거나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 부분이 딱히 없었어요. 이 40시간도 결코 적은 플레이타임은 아니데 말이죠. 두 번째, 정말 완성도 높은 신 캐릭터입니다. 새롭게 궤도단의 동료로 합류하는 소피아와 젠키치. 둘의 심리 변화나 캐릭터 빌드업이 신규 스토리에 굉장히 잘 스며들었고 기존 동료들과의 케미나 분량도 아주 적절했습니다. 특히 성우들 연기가 정말 끝내줬어요. 처음엔 웬 아저씨를 동료로 만들었나 좀 불만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꾼다는 건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 무쌍 RPG를 표방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무쌍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죠. 간단하게 턴제가 실시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주변인과 대화하는 부분이나 던전을 이동하다 적을 만나 가면을 벗기고 섀도와 전투를 벌이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주인공도 여전히 섹시하고 도발적이죠. 이렇게 동일한 흐름 속에서 과연 실시간 액션을 어떻게 녹여냈을까요? 전투는 일반 공격과 특수 공격 두 개의 버튼을 이용한 콤보를 사용하고 점프와 대쉬로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버튼 하나로 페르소나를 꺼내 공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잠시 화면이 멈추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범위에 공격을 가할지 선택할 수 있죠. 게임 좀 해보셨다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기본적인 조작이나 커맨드는 니어 오토마타와 동일하며 자신이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턴제 방식은 파판 7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파티 구성은 본편과 동일하게 주인공을 고정으로 총 4명의 멤버를 자유롭게 짤 수 있지만 매번 주인공으로 고정이었던 본편과 달리 원할 때마다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스크램블만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적 섀도의 약점을 찔러서 다운시키고 총 공격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유지했지만 굳이 페르소나를 꺼내서 SP를 소비하지 않아도 커맨드만으로도 원소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컨트롤에 따라 게임의 재미가 확 달라집니다. 특히 방심하면 적의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긴장감을 갖고 컨트롤에 모든 걸 맡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죠. 사실 전투에 대해선 칭찬보다 깔 게 많지만 일단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여전히 거를 타선이 없는 게임의 비주얼입니다. 본편에 신박했던 화면 트랜지션이 이번에는 여행이라는 컨셉에 맞게 바뀌었는데 날짜 변경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나오는 연출이 되게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티 구성이나 장비 구성, 게임의 세부 설정 화면에서도 아주 눈에 띄는 색감과 연출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쇼핑하는 화면이나 요리하는 화면까지 정말 화려했어요. 어깨가 절로 흔들리는 음악은 덤이고요. 그리고 일부러 보게 만들 정도로 화려했던 총 공격 연출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비록 잡몹들 상대할 때는 좀 시시하지만 중간 보스나 메인 보스를 상대할 때 총 공격을 펼치면 캐릭마다 개성을 살린 총 공격 연출을 볼 수 있죠. 본편도 그랬지만 내가 보고 싶은 캐릭터 연출을 골라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전투를 벌이면서 게이지를 채우게 되면 쇼타임이라는 특수기를 쓸 수 있는데 합동기였던 로얄과는 다르게 개인기로 쓸 수 있는 기술이지만 여전히 화려하고 골라보는 재미가 있죠. 궤도단 멤버들은 각자 다른 원소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의 내성이나 약점, 크리티컬을 노린 연계를 펼치기 위해선 그에 맞는 파티를 짜고 컨트롤해야 합니다. 턴제에서 실시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나 순간적인 판단을 꽤 많이 요구하는데요. 물론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즉각 누구를 플레이하고 어떤 페르소나를 쓸지 능숙하게 판단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 묘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 입맛에 맞는 캐릭터를 주 딜러로 사용하며 게임을 즐기는 것도 큰 재미였죠. 개인적으로 전 하루와 마코토가 제일 손맛이 좋더라고요. 본편에선 기한 안에 펠리스를 뚫거나 코업을 달성해야 했기 때문에 올 코업을 위해선 펠리스를 하루 만에 뚫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스크램블에선 정해진 날짜에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타이트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르가 RPG인 만큼 초반에 HP나 SP가 많이 부족한데 그런 경우 잠시 제일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말끔하게 회복돼요. 굳이 하루가 지나지 않아도 말이죠. 특별히 코업이 없기 때문에 대화 중에도 굳이 신경 써서 답할 필요 없이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선택해도 스토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게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밝고 코믹스러운데 선택지가 자유로워서 더 웃기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히호를 어떻게 참어? 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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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호!
본편에서도 걸을 게 없었던 게임 OST는 스크램블에서도 여전히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실시간 액션에 어울리게 리믹스된 테마들 뿐 아니라 전작 넘버링의 OST들도 옵션 설정으로 자유롭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전투가 정말 즐거워져요. 라이프 윌 체인지는 여전히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보스전에 사용된 OST 중 하나인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싸우는 동안 심장이 흔들릴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정말 이 시리즈만큼 음악과 게임이 찰떡인 시리즈를 또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초반에 반짝하고 중반부터 별 활약이 없던 아니나 류스케를 메인으로 한 에피소드, 트롤짓을 일삼던 류지가 정신적으로 성장한 빗지가 된 점 등 본편에서 활약이 아쉬웠다는 캐릭터들 챙겨주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합류하는 바람에 분량이나 활약이 정말 안쓰러웠던 하루는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만들면서 자기만의 캐릭성이 아주 확고해졌어요. 이키마스! あの風の向こう側に! 그 밖에도 플래티넘 과제가 비교적 쉬운 점이나 2회차부터 가능한 리스키 모드나 제작 가능한 페르소나 등 다회차 하는 유저를 위한 시스템 등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리스키 한정으로 2회차부터는 스토리에 상관없이 후반에 합류한 신 캐릭터들을 처음부터 쓸 수 있는 점도 좋았고요. 아니 할 줄 알면서 로얄은 그랬단 말이지? 야이 아무리 애정이 넘쳐도 게임의 단점을 빼놓을 순 없죠. 첫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거의 절반이나 사라진 페르소나의 수입니다. 전략보다 빠른 컨트롤이 중요한 장르니까 줄어든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사타나일이 빠진 건 너무 아쉽더라고요. 레벨업 후에 신규 스킬을 세팅하느라 삭제되었던 기존 스킬을 원한다면 다시 세팅 가능하게끔 만든 점이나 페르소나 스탯을 올리기 훨씬 간단해진 건 좋았지만 이를 위한 합체 노가다는 정말 지루했습니다. 리스키하려면 꼭 필요하다 해서 해보려다가 전 너무 지겨워서 포기했어요. 굳이 이거 안 해도 리스키 엔딩 보는데 문제 없어요. 다음으로 이 게임의 메인이 되는 액션에서 단점이 특히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무쌍이긴 하지만 너무 정신없어요. 파티원 화면, 조작 설명, 미니맵, 미션 화면에 시종일관 말을 거는 동료들. 하나, 둘, 셋, 넷, 뭐가 이렇게 많냐, 이씨. 공격할 때마다 나오는 화려한 이펙트도 4명이 몰려서 쉴 틈 없이 쏟아내니까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피로감이 쌓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적들의 특수 공격이 오는 것도 눈으로 체크한 뒤 피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캐릭터들 색감이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서 싸울 때가 많아 적응되지 않았다면 이를 인지하고 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게임의 난이도 밸런스도 정말 엉망이었어요. 이지와 노멀, 하드의 갭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전 그래도 액션 게임에 익숙한 편이다 보니 초회차 보통 난이도, 2회차 리스키로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꽤 많은 분들이 보통으로 초회차를 시작하고 첫 번째 보스에서 엄청 좌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게임의 점수를 깎아먹는 요인은 뭐니뭐니 해도 보스전입니다. 적절한 긴장감을 갖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약점을 찌르는 방식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일반 공격과 약점을 찌르기 위한 스킬 공격의 데미지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전반적으로 보스전이 단순 스킬 난사로 진행되어버립니다. 초반에는 가뜩이나 SP도 부족한데 말이죠. 거기다 보스들은 패턴이 다양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피통만 어마어마하게 커서 게임이 너무 늘어져요. 만약 SP가 부족해서 일반 공격과 커맨드만으로 보스를 잡아야 한다면 정말 손가락이 피곤할 정도로 길게 하셔야 할 겁니다. 쉴드를 다 깨고 총 공격을 먹이거나 쇼타임 직후에 잠시 그로기 상태가 되지만 그냥 콤보 한번 먹일 정도의 짧은 시간 가만히 있을 뿐이었어요. 차라리 이 상태에서만 꽂아놓을 수 있는 치명타 모션을 만들어서 한 번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게끔 설계했다면 훨씬 더 시원시원했을 텐데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그 밖에 플스는 안티 에일리어싱을 미지원한다던가 스위치는 핸드폰이 필수일 정도로 로딩 시간이 길다던가 PC판은 튕긴 문제나 콘솔판에선 그냥 주던 BGM을 돈을 더 줘야 쓸 수 있는 점 등 기종마다 아쉬운 부분이 하나씩 있었고요. 전 특별히 아쉽지는 않았지만 코옵이 없거나 연애 요소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좁아터진 캠핑카에서 양다리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카스미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미 이것만으로 점수를 80점을 깎... 로얄을 재밌게 했던 유저들에게 특히나 아쉬운 부분이죠. 바로 로얄 설정들이 모두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스크램블은 출시는 로얄보다 늦게 되었지만 개발은 로얄보다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아예 페르소나 5 출시 직후에 개입된 사실상 오리지널 페르소나 5의 후속작이었기 때문에 로얄의 설정들은 불가피하게 빠질 수밖에 없었죠.
아틀러스도 이 점이 신경 쓰였는지 카스미가 없는 이유를 로얄에서 플레이어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대사를 남겨놓기는 했어요. 그래도 대충 합숙 훈련 중이라 못 왔다고 언급이라도 있었으면 아쉬움이 살짝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미련이 남았습니다. 워낙 아쉬움이 커서 스크램블 로얄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 솔직히 가능성은 워낙 적고 DLC나 속편에서라도 다시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냥 여기에 카스미 하나 추가해서 다시 판다 해도 괜찮으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요? 에이, 그래도 살 거잖아요, 솔직히. 출시한 지 꽤 됐음에도 많은 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게 있죠. 본편을 안 했는데 스크램블을 해도 되느냐. 페르소나 4 골든이 PC로 출시되면서 그동안 관심은 있었지만 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이 시리즈에 입문하셨고 자연스럽게 페르소나 5에도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스크램블이 발매 1년 만에 스팀에 출시되면서 관심은 더더욱 커졌고요. 뭐 스위치로 출시될 때도 궁금해하는 분들은 많았지만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스크램블부터 하는 거 정말 비추입니다. 스토리 모르는 건 둘째치고 세계관 설정이나 동료들 과거 등이 본 게임에서도 중요한 연결고리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게임을 진행하면 말 그대로 얘네와 섞이지를 못합니다. 그냥 다 같이 있는데 자기다는 얘기만 주구장창 꺼내는 거죠. 그래서 본편 스토리를 유튜브나 애니로 보고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그렇게 해서 재밌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플레이하고 난 뒤에 다시 만나는 그 반가움과 다시 한번 모여서 화려하게 활약하는 궤도단에서 나오는 그 뽕, 그건 정말 게임을 직접 한 뒤에야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전 그래서 가능하면 본편을 직접 플레이한 뒤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그렇다고 오리지널 페르소나5만 해보고 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로얄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요? 로얄 설정은 나오지도 않는다면서요? 맞아! 심지어 플스5에서 무료던데? 왜 그래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렸잖아요. 아니 가슴이 없는 걸 왜 하냐고. 자, 이렇게 페르소나5 스크램블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많았지만 본편과 마찬가지로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게임이라 이번에도 힘 한번 빡 주고 리뷰해봤는데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 궤도단 12명이 모이는 모습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아니 한 번으로 부족해. 최소 3번. 아무튼 아틀러스가 궤도단을 좀 더 우려먹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리뷰 재밌게 봐주신 분들에게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강요하지 않고 구걸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